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솔라 코리아에서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주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엑솔라는 페이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2006년에 처음 설립이 됐고, 현재 지금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오피스랑 베이징에 이제 중국 지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독일 베를린과 러시아,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까지 다 총괄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이제 제일 코어한 이제 비즈니스이고요. 근데 이제 페이먼트만 단순히 제공하는 거에서 더 벗어나서 개발사들이 필요한 이제 뭐 마케팅 툴이라든지 뭐 PC 게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 런처라든지 인게임 스토어 솔루션이라든지 엑솔라 펀딩 클럽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펀딩을 해주시는 투자자분들과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플랫폼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웹샵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기존부터 제공하고 있던 이제 페이먼트와 이제 사이트 빌더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상점 기능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이세 가지를 혼합해서 이제 솔루션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앱 안에다가 삼자결제를 심는다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웹상점을 만들어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결제 수단들을 웹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을 좀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판매 채널로서 웹샵이라는 것이 이제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개발사분들이 글로벌리 추가적인 매출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올해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좀더더 새로운 비즈니스를 그리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소개해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사실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많이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지 못했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포텐셜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 시장을 올해는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신흥 시장을 좀더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인재분들을 모셔서 저희의 사업 규모를 좀 넓히는 게 이제 올해 한해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